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창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대표2는 2003년 아오모리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최초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도전을 그린 작품인데요. 수혜 씨는 처음으로 운동선수 역할에 도전했다고 하죠. 드레스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운동복 수혜로 180도 변신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마음에 드셨나요, 의상?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착용하는데 불편했고 네.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점. 물을요? 네. 화장실에 가기가 불편해서. 이걸 얻기가 불편해서. 오연서 씨도 이번 작품에서 파격 변신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오연서 씨는요. 헤어스타일이 제가 이 포스터를 봤는데 싹둑 잘렸더라고요, 네, 머리카락이.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체경. 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자르고 저희 다 민낯으로 촬영했는데 네, 찍을 때는 되게 즐겁고 재밌게 찍었는데 막상 모니터를 좀 해봤더니 그쵸.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다를 걸. 네. 솔직히 민낯 너무 예뻐서 놀랬다. 투표 좀 없나 봐요. 그쵸. 우리 천만여정 오다수 씨는 국가대표 감독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팀의 유일한 청일점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떨리고. 떨리고, 예. 예. 근데 이제 네. 날이 가면 갈수록 기가 자꾸 빨리는 기가 자꾸 빨리는 거. 그래서 수축해지셨어요. 그 당시에 더 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웃으셨군요, 다리. 높아졌습니다. 네. 여배우들의 거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오달수 씨. 괜찮으신 거죠? 아무리 여배우라도 이것만큼은 좀 못 참겠더라 하는 거 솔직히 있으셨어요? 너무 재밌던데요, 저는. 아, 그러셨어요? 그냥 한없이 좋으셨군요. 네. 그냥 한없이 좋으셨군요. 좋았다는 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해요. 영화를 찍는 동안 나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 단 한 순간도 싫었던 적이 없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다. 영화 하다 보면 속으로 말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항상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